제12회 당진문화원 초대 대효남 조각개인전. 이번 전시회 주제는 세월의 향기란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우울 중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주제와 맞지 않아서 등등 완성이 미루어진 작품들을 모아 준비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숙성되어지고 발현되어진 조각가의 삶의 여정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감성적 추억 여행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열정이 가득한 본인의 땀내음이 묻어나는 30대의 작품부터 조금은 내면이 성숙되어지고 진솔해진 현재 본인의 작품을 통해 세월의 향기가 느껴지는 저의 미약한 세계로 시간 여행을 통해 감성적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회를 열어주신 당진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과 김윤숙 원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난진에서 태어나 고산초, 당진중, 호서고를 졸업하고 1986년 홍익대학교 조속과에서 수학하여 조각가로 입문하였다. 1990년대 초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성현의 세월로 대한민국 미술대전 조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0년대 후반 고향 당진으로 작업실을 옮긴 이후로 서울과 당진을 오가며 창작 활동을 하였으며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개인전 11회 개최 및 주요단체전 100여회 이상 참여하였고 작품의 주제는 자신의 자전적 경험과 내면의 진솔한 고백을 작품의 형상과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주요 소장처는 서울과 당진 외 여러 곳, 연구소로는 정서적 유출에 대한 조형성 연구가 있다.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모관대, 충남대, 성신여대, 홍익대 등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는 전업조각가로 당진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